여러분, 요즘 무료하게 주말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 되겠다. 이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프로 직콕녀 정수영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프로 직콕녀 오소영 리포터가 오랜만에 집을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생활을 만들고자 첫 번째 수업을 들으러 도착한 곳인데요. 범상치 않은 기계들이 긴장감을 높입니다.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네. 아, 지금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 나무 향이 나거든요. 네. 오, 신비한, 뭔가 신기한 생소한 장비들도 많이 보이는데 뭘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네, 플레이팅 도화랑 목공방에 처음 방문하는 수강생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바로 도마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제가 못 만들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도와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초보자인데 만들 수 있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그럼 일단 대표님 말씀만 믿고 저도 한번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목을 사용해 어떤 형태로 만드냐에 따라 도마 하나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도마 디자인을 정하기 위해 나무 위에 원하는 모양으로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다음 과정이 또 궁금해요. 밴드소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네. 이제 이 모양대로 딸 거예요. 나무가 단단하잖아요. 네. 자르는 게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요. 살짝 무서워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네. 한번 일단 용기를 얻었으니까 가볼게요. 잘 나와야 될 텐데. 네. 스케치를 완성한 뒤 절단기를 이용해 도안대로 나무를 잘라주는데요. 대표님이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이게 근데 보통 네. 만들러 오시는 분들이 이 과정까지 직접 하세요, 보통? 네, 이게 밴드소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손에만, 이쪽에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항상 넓게 잡고 천천히 움직이시면은 금방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레 나무에 손을 얹고 밑그림을 따라 방향을 틀어가며 밀어주는데요. 투박하지만 스케치한 모양의 도마가 나왔습니다. 뭔가 되게 긴장이 됐어요, 저는 사실. 항상 목공을 하시면서 이게 톱이 이게 위험한 기계라 항상 네. 긴장을 하시면서 하시는 건 맞아요. 네. 그래도 이 목공 기계 중에서 거의 안 위험한 기계거든요. 네, 이 정도면 아주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드릴을 이용해 손잡이용 구멍을 뚫어주는데요. 도마를 위생적으로 쓰기 위해선 구멍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톱으로 잘라낸 부분들이 거칠게 보이시죠? 벨트 샌더를 이용해 거친 부분들을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저는 진짜 만들어 보니까 뭔가 이 나무가 네. 뭔가 향도 좋으면서 자연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나무의 매력을 뭔가 듬뿍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무를 다루셔서 그런지 선생님 키가 이렇게 나무처럼 크신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네. 이제 만드시면 나무에 대한 매력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는 일단 따뜻한 느낌이 나요. 네. 네, 이게 나무가 온도가 사람과 제일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무 제품을 보면 질리지도 않고 일단 몸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나무가 좋습니다. 우리 오소영 리포터도 나무를 대하는 자세가 한결 편안해진 것 같은데요. 기계 작업이 끝나고 구석구석 오일을 발라 마감해줍니다. 나무의 색감과 무늬가 확 살아나면서 도마로 완성이 되어가는데요. 겁을 먹고 시작했지만 완성품을 보니 뿌듯합니다. 짜잔! 이렇게 도마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직접 만든 수제 도마잖아요. 이 결이 막 살아나는 게 요즘에는 이 뭐 칼질하는 용도 외에도 플레이팅 할 때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 뭔가 직접 만들어서 그러지 뭔가 요리에 소질은 없지만 얼른 집에 가서 이 도마 위에 예쁘게 음식을 플레이팅 해놓고 싶은 마음이 막막 생기는데요. 두 시간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으로 찾아야 한 곳은 아름다운 꽃들과 향수가 진열된 공방입니다. 이곳에선 나의 이미지를 향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와, 완전 꽃밭!
채운 것처럼 굉장히 향기로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를 뚫고서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해요. 아니 이 향기 어디서 나는 거예요? 네, 여기는 향수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는 향수 공방입니다. 나만의 향수를 만들 네.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향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밖에 없는 향수를 오늘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시죠. 제가 뭐 특히 뭐 향에 대한 그런 지식은 없는데 가능할까요? 네, 향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도 네. 처음에 오신 분들도 전부 다 만족하셔서 만들어 가실 수 있으세요. 향기란 향기는 다 모여 있는 그야말로 향기의 천국. 이곳에선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나만의 향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머, 이 병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설마 이게 다 향이에요? 네, 전부 다 향수예요.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향료들입니다. 우와! 8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향수를 만들려면 네. 여기 80여 가지의 향을 제가 직접 다 맡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빼놓지 말고 지나가는 향도 없이 그냥 전부 다 맡아보시면 되세요. 제가 오늘 코 후각 괜찮을까요? 네,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아, 일단은 향부터 한번 그럼 맡고 네. 싶어요. 단순한 체험이 아닌 향에 대해 알아가는 수업이기도 한데요. 향을 직접 고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 탑이 있고 미들이 있고 베이스가 있어요. 네. 탑 같은 경우에는 향수를 딱 처음 뿌렸을 때 첫 향이에요. 첫인상?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첫인상하고 마찬가지인 그런 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시지는 않아요. 자, 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향의 중심이 되는 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이 미들의 향에서 전부 다 좌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잔향이에요. 그만큼 지속력을 가장 많이 잡아주는 향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향에서 5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은 사람마다 취향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향과 싫어하는 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향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향 맡자마자 내 취향이 확 갈려요. 여성스러운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좀 제가 만들고 싶은 향은 오늘 약간 고혹적이면서도 우아한 향기를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게 왠지 어울리지 않을까. 소영 씨가 80개가 넘는 향료를 시향하고 자신의 취향껏 골라보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저 어떻게 좀 잘 어울릴까요? 어떤 네. 느낌의 향이 나올 것 같으세요? 자, 깨끗함도 지금 살아있고요. 아, 네. 깨끗함도 있고 네.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달달함도 있어요. 사랑스러움이 있거든요, 네. 원래. 네. 자, 그리고 꽃향기도 있으면서. 네네네.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또 머스크도 있네요. 머스크, 조금 진중한 느낌도 조금 네네네. 필요해서요. 그 넣어봤어요. 네. 잘 어울리는 향들을 모아 섞어주는데요. 혼합할 때는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향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향을 찾아 흠뻑 취해버렸습니다. 진짜 나를 찾고 싶어? 만들어봐. 나만의 향. 이 향이라는 게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향수.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향수가 왠지 저를 앞으로 더 매력적이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기 나는 여자가 되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향수 만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은 청과 재봉틀만 있다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재봉틀 공방입니다. 금손들의 멋과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아니 여기 진짜 뭐 되게 아기자기하면서 되게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이곳에 오면은
곰선도 금선이 돼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네.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뭐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저희는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은 간단한 소품부터 시작하시는데요. 네. 원하시는 거를 위주로 많이 이제 커리큘럼을 반영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좀 최대 관심사가 조카에게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아. 조카가 이제 올해죠? 4월 되면은 돌이 되는데 너무 예쁠 시기거든요. 아. 뭐 조카를 위해서 만들어 볼 선물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한창 침 흘리고 이유식 먹을 이유식 할 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애기 턱받이 같은 거 하나 괜찮으실 것 같아요. 턱받이 제일 필요해요, 지금. 네. 다 흘리거든요. 오늘 곰손 소영 씨를 금손으로 만들어줄 친구 봉숙 씨입니다. 가정용이라 누구든 쉽게 재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소영 씨 빨리 친해져야겠어요. 먼저 연습지를 받아들고 첫 재봉질에 도전합니다. 바느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시려고 하면 나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 템포씩 좀 쉬면서 원단 경로를 좀 봐주신다 생각하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소영 리포터가 노루발을 내리고 처음으로 재봉질을 시작합니다. 대표님의 말씀처럼 욕심내지 않고 한 땀 한 땀 신중하게 나아가는데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요. 선이 엇나갔어요, 선생님. 아, 이 정도는 되게 훌륭하신 편이세요. 그래요? 예. 아,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자라서. 저도 인정합니다. 처음이라곤 믿기지 않을 실력인데요. 감도 잡았으니까 이제 원단을 골라야겠죠? 요런 거 곰돌이 모양 이거 괜찮다. 네, 요즘 요거 잠옷으로도 많이 하시고 예, 면 소재니까 또 적당하실 것 같아요. 원단을 꼼꼼하게 고르고 재단을 해주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도안을 따라 본을 떠줍니다. 네, 이거 재봉철 같은 거는 혼자 집에서 독학으로는 못 배워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요즘은 간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독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독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정말요? 그 공방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방을 운영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완전 금손이세요, 선생님. 제가 다른 건 다 못해요. 재단만 했을 뿐인데 벌써 앙증맞은 아기 턱받이가 예상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턱받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카가 좋아할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인지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전! 연습한 대로 재봉틀을 돌려봅니다. 드르륵 재봉틀 소리와 바늘땀에 집중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다 만들어졌는데요. 조금 이탈이 되긴 했는데 어머! 선생님 저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잘했길래 감탄하는지 같이 구경 좀 해볼까요? 결과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순간 이제 창구멍을 뒤집어주면 조카 선물 턱받이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짜잔! 저희 사랑스러운 조카를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턱받이입니다. 너무 앙증맞죠? 사실 제가 이 재봉틀을 직접적으로 제대로 접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몇 번만 연습하다 보면은 금세 누구나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야 기다려! 고모가 달려갈게! 사랑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만 있기 답답하셨죠. 이번 주말은 나에게 어울리는 취미 생활을 찾아 가까운 공방 나들이 어떨까요?